이맘때 꼭 들어야 할 최고의 여름 노래 3위는 엄정화님의 노래입니다. 착착. 이게 또 예, 안무가 분들이라. 착착. 착착. 90년대 섹시 디바 엄정화님. 아, 그 조명 봐. 난 저 뮤비가 옛날에 어우 너무 자극적이었다고. 초대에서는 부채. 몰라에선 물병 헤드폰. 저거 많이 쫓아했지. 포이즌에서는 그 당시에 생소했던 오데오 칼단발까지. 진짜 저거 쫓아했다가 망한 친구도 많았어요. 아, 다 맹구됐었죠, 그죠? 뭐든 했다 하면 히트다, 히트가 됐는데요. 아, 멋있어. 와, 진짜 멋있더라, 하나는. 잠깐, 지금 세상에 이래도 돼? 이래도 돼? 사격하면 엄정화, 나왔다 하면 입 딱 벌어지게 하는데요. 앞서 나갔죠. 와, 저 노래 너무 멋있다. 센 컨셉으로 화제가 된 엄정화님에게 도저히 여름의 청량함이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엄정화님이 새로운 도전을 했다고요. 간다 간다. 짝짝짝 짝짝짝짝짝짝짝 짝짝짝 거의 반 자동급 반응. 337 박수와 함께 시작하는 이 노래. 1999년에 발매한 페스티벌입니다. 간다 간다. 웃는 거야 smile again. 행복한 순간이야 happy day. 언제나 어깨를 펴고 이 세상 속에 힘든 일 모두 집어버려. 심장을 바운스 시키는 신나는 비트. A sunny day, come on. 워터파크에서 촬영한 뮤직비디오, 시원한 수영복 패션까지. 아, 시원하네. 시각과 청각 어느 면으로 봐도 제대로 여름을 겨냥한 곡이죠. 섹시 퀸의 깜짝 일탈 대성공입니다. 아, 맞아. 저 옷도 유행해요. 여름엔 뭐다? 바로 페스티벌이지. 제목에 걸맞게 축제 분위기 물씬 나는 멜로디와 페스티벌이 인기를 끌었던 또 하나의 포인트. 바로 따라하기 쉬운 춤 동작인데요. 그치, 그치. 누구든 따라할 수 있어요. 아하하, 신났다. 자, 그럼 가진 해맑음 다 동원해야 페스티벌의 완성. 주입식 교육처럼 틀었다 하면 자동으로 해피모드 되는 이 노래 매력 덕분에 활동 당시 길거리마다 페스티벌이 흘러나왔습니다. 아, 쇼핑몰에서는 무조건이었어요. 다 페스티벌이야, 다. 제가 유독 좋아하는 페스티벌이었거든요. 그 행복한 기운 덕분인지 발매된 지 2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21년? 태어나는 연도는. 우와. 그런데 이 곡의 주인 사실은 엄정화님이 아니었다고요? 그 노래는 원래 그 컨트리 코코 때문에 만든 곡이거든요. 오 마이 갓. 히트 작곡가 주영훈님이 컨트리 코코에게 주려고 만들었으나 탁재훈님이 단칼에 거절. 그룹 이미지는 코믹스럽지만 노래는 코믹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아유, 이걸 놓쳤네요. 이 곡을 우연히 들은 건 당시 엄정화님의 소속사 사장님. 아싸, 득템! 곡이 마음에 들어 바로 엄정화님 곡으로 찜. 이렇게 운명 같은 최고의 여름 띵곡 나오나 했는데 나 싫어. 응원가 같은 멜로디가 자신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엄정화님. 페스티벌 죽어도 안 한다고 하셨었어요. 어?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섹시한 거 하고 싶다고. 너무 부르기 싫어서 울기까지 했답니다. 울면서 억지로 불렀던 페스티벌의 성적은요? 그야말로 완전 대박! 55만 장의 쾌거, 앨범 판매량도 대박, 인기도 대박이 났습니다. 되게 잘 어울린다. 엄정화님도 부르고 보니 넘나 찰떡이라 놀랐죠? 엄정화님에게 페스티벌 안겨준 도속사 사장님 엄지척. 잠깐 TMI 타임. 페스티벌 무대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또 다른 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딘가 익숙한 이 뒷모습.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유, 난 바로 알겠다. 어? 바로 코요태의 김종민님입니다. 진짜 대박.
당시 엄정화님의 댄서로 열일했던 김종민님. 이제 그대로신데요? 포이즌 활동 당시엔 꽃미남 댄서로 유명해져 V맨이라는 별명도 생겼는데요. 맞아요. 진짜 너 인기 많으셨어. 그럼요. 저 때는 입을 열기 전이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자들이 정말 저 잘생긴 댄서 누구냐고. 진짜 엄청 네. 인기 많았어요. 이때 여름 띵곡의 달콤함 살짝 맛본 경험 덕일까요? 저기 유피 노래입니다 원래. 맞아요. 최근 코요태는 유피의 바다를 리메이크했는데요. 코요태와 모두가 인정하는 여름 띵곡이 만났으니 벌써 찰떡 조합이죠. 언제 만나도 기분 좋은 명가수와 명곡의 만남. 이렇게 기대되는 만남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효리님이 언급한 환불 원정대입니다. 야. 상상만 해도 폭발력 어마무시할 것 같은 이 조합. 야 너무 멋진데? 오, 엄정화님도 SNS를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제시님과 화사님까지 좋아요 버튼 꾹 눌러 팬들을 잔뜩 설레게 했습니다. 대박. 와 나오면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 조합의 뉴 대박 명곡 슬쩍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맘때 꼭 들어야 할 최고의 여름 노래 3위는 엄정화님의 페스티벌입니다.